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로마제국과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306쪽에서 311쪽의 내용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에도 그의 귀를 고쳐주시며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정황을 좀더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모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의 결과는 민중 폭동이 날지 모르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귀가 번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 넘길 시기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큰 무리를 이끌고 겟세만의 동산으로 예수님을 찾아 넘겨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사내들인 공회가 파송한 무리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이가 예수니 그를 체포하시오라고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세상에서 가장 씁쓸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자 약속한 대로 무리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정광석화처럼 어디선가 칼집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정말 눈 깜짝할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귀에서 피가 나고 귀가 땅에 떨어지고 하니 잠시 혼란스러웠겠지요. 잠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움찔해서 즉시 다음 행동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둘째,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당장 천사들 열두 군단이라도 부를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아가지 않고 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망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의 결론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잡히시는 것이 대제사장 세력들의 순발력 있는 작전에 방어 대비를 못해 속수무책으로 체포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즉, 성경대로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 12 군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군단은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1개 군단은 약 6천 명의 병사를 지칭합니다. 로마의 총사령관은 혼자 6개 군단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24살의 엄청난 규모의 해적단을 무찔러 마그누스, 즉 위대한 폼피우스라고 불린 폼피우스 장군은 총 사령관으로 늘 6개 군단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총 사령관이 되어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러 갈 때에는 준비가 미흡해 우선 4개 군단만이라도 데리고 출정하라는 명령을 원로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를 굴욕이라고 생각했는지 비들 내서 군인들을 모아 2개 군단을 다 채워 기어이 6개 군단을 이끌고 갈리아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 2 군단은 로마 총사령관 두 명이 한꺼번에 지휘할 수 있는 군대의 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당장 7만 2천명의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것도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 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돌아오신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의 두살 아래 산의 아이들이 헤롯의 손에 모두 죽게 된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당신이 확실히 메시아이십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활동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일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주력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에 의해 완성되었고 그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